그러면 이제부터 정지용 시인의 그 한번 문학 세계를 한번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나다 순으로 그 고향이라는 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고향 정지용.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니요.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맥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뿔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르구나. 네, 이런 시가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고 고향의 변화에 대한 상실감과 비애감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리던 고향이 아니래잖아. 1년부터 대놓고 나오잖아요. 뭐 산꿩, 뻐꾸기, 흰 점꽃, 풀피리 소리, 하늘 이런 거는 안 변했어요. 그래서 고향의 자연 자체는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사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대요. 나는 이 시를 다른 때본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보면 이 고향이라는 시를 비교하는 활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감각적 이미지를 좀 썼다는 거야.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가나다 순으로 압천이라는 시를 볼게요. 역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나타낸 시예요. 압천은 교토를 의미하고요. 교토 앞에 있는 그강 이름이에요. 카모카와라는 일본어 강 이름이 있고, 그 일본의 도시자 대학 가면요, 정지용 시인 추모비에 새겨져 있는 시가 바로 이 압천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강을 소재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는 윤동주 시인의 추모비가 있으며 서시가 한국어하고 일본어로 써요. 자, 근데 한자가 있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압천 십리인벌에 맞나? 십리인벌 맞나? 내가 중간에 한자 한 글자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해는 저물어. 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잦았다. 여울 물소리. 찬모래알 쥐어짜는 찬 사람의 마음. 쥐어짜라 바시어라 시원치도 않어라. 역구풀 우거진 보금자리 뜸부기 흐름엄 울음 울고 제비 한쌍 떴다 비 맞이 춤을 추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랑주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압천 십리인벌에 해가 저물어 저물어 뭐 그랬다는 건데 일단은 한자는 제가 정확히 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저 고3 때 한문 주관식 빵점 받았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제 한자 실력을 너무 뭐 믿지는 마시기를 바라면서 뭐 그랬단 얘기고요.
어쨌든 향수에서는 그곳이 차마 꼬맨데 이칠리아라는 서리법 형태의 후렴구가 있는데, 이 앞천이라는 시에서는요, 첫 연하고 제일 마지막 연에 비슷한 해는 저물어, 해가 저물어. 글자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수미상관 형식이 있어요. 수미상관 많이 나오죠? 보통 시를 쓸때 처음하고 끝이 똑같은 시가 있어요. 그런 이제 수미상관 형태의 시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이제 시인이 쓰는 의도가 있죠. 그 수미상관으로 만든 의도가 있어요. 자, 앞천이라는 시를 봤고요. 고향 앞천 봤죠? 그 다음에 유리창. 유리창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30년 1월 조선지광 89호에 발표된 시고, 1935년 10월에 시집이 가능이 됐는데 이 시집에 다시 수록이 됐어요. 그리고 유리창이라는 제목의 시는 총두 개가 있어요. 자, 유리창 1.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언 날개를 바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여니 고흔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는 시가 있고요. 유리창 1에서는요, 니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는데, 정지용 시인이 삼남일녀를 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딸이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외동딸이 일찍 죽었어요. 외동딸이 일찍 죽었고, 그래서 정구원이었대요. 이름이 구원이었고요. 그의 딸이. 근데 원래 시에서 니는 아들로 해석이 되는데, 아들을 잃을 슬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정지용 시에는 아드님이 일찍 죽은 적은 없어요. 이제 따님인 정구원 씨가 일찍 죽은 거야. 아주 어린 나이에 사인은 폐렴이었어요. 그래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아, 구원이를 기리기 연시라고? 어쨌든.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막내딸 구원 씨가 2015년 뭐 별세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산새라는 단어가 있는데, 산새 사이에 산하고 새라는 글자 사이에 시옷이 있어요. 중세 국어 관용격 조사의 잔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어 역사 그거를 보면 알겠고요. 그럼 이제 유리창 2라는 시를 읽어볼게요. 이건 좀 길어요. 내어다보니 아주 캄캄한 밤. 어음스런 뜰앞 잣나무가 작고 허울러간다.
돌아서서 자리로 갔다. 나는 목이 마르다. 또 가까이 가 유리를 입으로 쫓다. 아, 항안에 든 금붕어처럼 갑갑하다. 별도 없다, 물도 없다, 쉬파람 부는 밤. 소증기 서처럼 흔들리는 창. 투명한 보랏빛 누리알 아. 이 알몸을 끄집어내라. 때려라, 부르내라. 나는 열이 오른다. 뺨은 차라리 연정스레이 유리에 부빈다. 차디찬 입맞춤을 마신다. 쓰라리 알려니 그 신는 음향. 먼 곳, 도해에는 고운 화재가 오른다. 네, 유리창이었어요. 유리창 2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진 않아요. 자, 다음에 볼 시는 인동차라는 시고요. 자,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인동차를 마시는 노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묵묵히 견디려는 인내와 기다림. 그것을 표현한 시라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도다 바르다.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도 없이 산동이 하이였다. 네, 그리고 그 뭐냐, 이게 아마 그 뭐냐, 수능 대비 문제집에 이 누군가 이 시를 썼나 봐요. 해제가 다돼 있어요. 갈래는 자유시와 서정시, 성격은 동양적, 관조적, 회화적, 주제는 시련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 그리고 특징과 표현이 있다면 여백미와 절제미를 통해 동양적 세계관을 표현했고,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견인의 태도로 드러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수능 공부하는 줄 알아, 수능 공부하는 것 같은 해제 잘 봤고요. 그시 구절별 해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이거 위키에 등록한 사람이 수능 문제집 보고 베꼈나봐. 뭐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조찬이라는 시를 읽어볼게요. 비온 뒤의 고요한 아침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후 화자의 감정을 세이이입함으로써 일제 말기 억압의 현실을 살아있던 서러움을 부각하고 있다는 시네요. 짧아요. 읽어볼게요. 햇살 피어 이윽한 후 머흘머흘 고를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흔들러 씻기우고 차돌불이 촉측 죽순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갈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에 대어 흰 파발을 쫓다. 역시 자유시하고 서정시고요. 비온 뒤의 아침 정경에서 느끼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우, 서러운 시래요. 자, 역시 구절별 해설은 여러분들 막 수능 공부하는 것 같아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호수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 호수가 여기 시에는 없네요. 정지영 호수. 정지용 호수라는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지용이 쓴 호수예요. 그냥 읽어만 볼게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카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진짜 짧아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카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끝. 그냥 그리움의 정도를 표현한 시라고. 진짜 짧아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 향수라는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향수라는 시가 언제 나왔냐면요. 정지용 시인이 일본 도시자대학에서 유학생활할 때 썼던 시라고 해요. 현재 이 시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어요. 자, 문학 교과서가 아니고 국어 교과서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때는 없었어요. 우리 때는 없었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생겼나봐. 그래서 우리말의 풍부한 구사,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예요. 참고로 우리가 교육과정 때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정식 파트에는 없고 단원 그 입문편에 육각수가 불렀던 흥보가기가 막혀가 있었어요. 흥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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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가기가 막혀, 뭐 이런 거예요. 거의 흥보가 기가 막히는 거의 100% 랩송이죠. 아, 중간에 이제 보컬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랩송이죠. 자, 그래서 유년의 촉과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인데, 200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필적 확인란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능 볼때그 필적 확인란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2005년 7월 서울교육청 학력평가 때부터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수험표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시험을 보는 거야. 대리응시라는 거야.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적 확인란이 생긴 거예요. 부정행위 의심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본인 확인용으로 쓰는 게그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 그러니까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라는 것은 되게 쉽게 쓸 수는 없는 글씨, 그리고 수험생에게 힘을 줄수 있는 문장을 택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대부분은 시에서 따오고 속담, 평범한 문장, 소설책 문장이나 노래 가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정자체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정자로 발음을 해야 돼요. 정자로 발음을 하고요. 정자. 어쨌든. 그래서 필적 확인란에는 합용 병사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요. 합용 병사. 그래서 최초로 2005학년도 수능 때 부정행위가 너무 대규모로 발생했던 터라. 그래서 부끄럼 없이 실험을 치르는 의미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래서 그때 썼고요. 그리고 그때 수능 때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나왔어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 이거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변형한 문장이었고요.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서 이 필적 확인란을 땄고요. 그 다음에 2007 수능 때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가 필적 확인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또 이제 그 2008년 6월 모의평가 때는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역시 향수에 나와 있는 구절, 필적 확인란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 가지고 이혜인 수녀님,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의 그 시도 나왔네. 그리고 2012년 6월 1학년 상여 평가에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역시 향수의 구절, 이게 필적 확인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쭉쭉쭉쭉 내려서, 또 정지용 시인의 시가 또 뭐가 들어갔냐면,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굉장히 필적 확인란에 많이 들어갔네. 그리고 쉼표하고 마침표까지 들어갔던 필적 확인란도 있어요. 막장이지. 그리고 2017 수능 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 파란이 아닌 파아란. 원문으로 바뀐 적 있어요. 그리고 그 2019 수능 때 필적 확인란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김남주 시인의 편지였는데,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내년에 또 봅시다. 뭐 그런. 아이가 그런 필적 확인한 문구가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필적 확인란 문구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됐던 시로 총 5번이 나왔어. 현재까지. 그 중에 수능 필적 확인란에 무려 2번이 나왔다는 거. 자, 일단은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불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위에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부,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굉장히 길죠? 5연짜리고요. 고향의 전경을 표현하면서 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고향 그리움, 그 향수병 시예요.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뭐 이런 그 연끝마다 그 반복되는 그 후렴구가 있잖아요. 리듬감 운율을 조성하고 화자가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집약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화자 정서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연마다 다른 고향의 전경이 나오는데, 그래서 각 연의 내용을 구분지어주고 시의 통일성을 준다는 거. 그래서 노래로 나온 거예요. 시 가사의 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노래로 나오려면요, 노래는 듣기 좋은 노래가 있고요,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가 있어요.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는 가사가 쉬워야 돼요. 중독성 있는 가사가 있어야 돼요. Just Beat It 뿜뿜. 그 뿜뿜이 대박친 이유가 그거죠. Just Beat It 뿜뿜 하고 막 이러고 이러다가 Great 뭐 이러고.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노래가 나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지용 씨는 후렴구 이외에는 여기다가 이제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 등 다양한 심상을 넣었어요.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시는 감각인가? 그래서 시각적 심상으로는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청각적으로는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옛 이야기 지줄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는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부, 그리고 이제 촉각, 이게 만지는 거요. 풀섭 이슬에 한추름 휘적시던 곳. 촉, 역시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등에 지는 거 촉각이죠? 그 햇살, 선탠하는 거. 그리고 이삭 줍던 곳. 그리고 청각을 시각화한 거.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리고 청각을 시각화한 거.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말해 달리오. 그 공간적 배경 많죠. 실개천, 넓은 벌 동족근, 그리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곳, 풀섭, 풀숲의 방언이에요. 충청도 사투리. 그리고 이삭 줍던 곳, 그리고 도란도란거리는 곳, 방 아니겠죠?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있어요. 해설피, 해가 설핏 기울 무렵, 그리고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겨울의 밤이겠죠. 그리고 이제 3년에 나오는 이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슬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시는 이슬 말고 새벽. 그리고 따가운 햇살은 대낮이라는 거죠, 정오. 그 다음에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서리 까마귀는 늦가을의 까마귀. 그리고 성금별, 흐릿한 불빛, 이런 표현은 밤을 의미하죠. 어쨌든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이 시비가 두 군데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정지용 시인이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천군 옥천역에 가면요, 이 시비가 있어요. 자, 근데 옥천역은 옛날에는요, KTX가 통과하는 역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KTX 그 대전하고 대구 구간, 그 도심 구간 그 지하로 통과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구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그 대전역에서 그
대구역까지 KTX가 어떻게 통과했냐면, 일단은 대전역에서 옥천역까지를 경부선 선로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옥천역에서 이제 갈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옥천역에 KTX가 안 지나가죠? 지금은 안 지나가요? 그래서 옥천역은 ITX 새마을하고 무궁화는 그전까지는 항상 바깥쪽 승강장으로만 정차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더 이상 합리화의 기회 없이 KTX 선로가 올라갔었거든. 하여간 그랬었는데, 옥천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궁화만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은 정차 안 해요. 새마을은 영동역에는 정차해요. 그리고 이제 정지용 시인이 휘문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휘문고에 가도 이 마당에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어요. 향수가. 그래서 이 정지용 시인의 시가 1988년에 노태우 씨가 7월에 해금 조치를 해가지고 해금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88년에 해금된 이후 이 작곡가 김희갑 씨가 이 시에 꽂혀가지고 이시 가사를 토대로 1989년에 향수라는 노래를 작곡을 해요. 김희갑 씨가 작곡을 하고 이 노래는 이제 가수 이동원 씨하고 성악가 박인수 씨가 같이 듀오로 부른 그 노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불린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옥천군이 마케팅 거리가 확 생겼잖아요. 정지용 시인. 그래가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을 되게 대놓고 펴요. 그래서 옥천역 마당에도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써놓고, 옥천군의 특산물 브랜드가요. 이름이 꿈앤들이야. 그곳이 차마 꿈앤들 이층이야. 그래서 그 꿈앤들을 옥천의 특산물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브랜드 이름이 꿈앤들이에요. 다만 정지용 시인이 썼던 고향이라는 시는 이 옥천군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도 제가 읽었듯이 고향이라는 시는 좀 좋게 쓴 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 나는 도울이라고 JTBC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도울 김용옥 스님하고 가수 호란 씨하고 이 향수를 같이 부른 적이 있어요. 듀엣으로. 그랬다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도울 김용옥 스님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거는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뭐냐? 향수 노래? 향수 노래 이제 가사를 한번 가사는 조금 바뀌었어요. 시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냐? 원래 이 시는 1927년에 발표가 됐고, 가곡인 향수는 1936년대에 최동선 씨가 작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지용 시인이 납북됐는지 월북한 건지 알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반공법 문제로 인해서 정지용 시인의 시는 봉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8년 노태우 씨가 해금 조치를 내린 이후, 그 다음에
1989년에 김희갑 씨가 다시 작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동헌 씨하고 박인수 씨가 그 듀엣으로 이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한번 노래 가사를 보통 노래 가락이 그렇게 이렇게 흘러요. 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뭐 이런 걸뭐 내가 이걸 노래를 풀로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일단은 지금은 재생 안 하고 이따 다시 보기 나누고 재생할게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마르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짓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뭐 이게 가사는 이렇게 형식이 있는데, 일단 1연은 1연하고 2연은 약간 노래 그 도입부의 그런 멜로디 비슷하고요. 그 컨텐츠 진행 중에는 제가 채팅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흙에서 자란 내 마음부터는 좀 이제 노래가 약간 그 절정으로 흘러가는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이 사연 부분이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연하고 2연이 약간 그 노래 되게 잔잔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다시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이 노래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시 보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